네, 조선의 간디로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의 간디. 평안북도 정주의 한 마을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맡은 일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청년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이 청년이 남의 집 머슴살이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주인은 그 청년을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었고, 주인은 또이 청년을 일본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그 뒤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장직을 사임하고 열심히 3.1 만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민족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22살에야 기독교에 입문한 조만식 선생님은 성경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하였습니다. 훗날 38선으로 남북이 갈리자 북한에 남아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가 1946년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아까운 분입니다. 제자들이 인생 성공 비결을 물으면 언제나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일, 하찮은 일, 천박한 일이라도 충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꿔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사람은 그릇이 그것밖에는 안 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문득 내뱉는 말입니다. 좋은 기회, 좋은 자리가 주어졌어도 그는 그릇이 작아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작은 비난이나 사소한 일에도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근사한 외모와 학력과 출신 성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은 간장종지만 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만큼만 받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성숙과 향유라고 지은 것입니다. 청년 조만식은 가장 낮고 더러운 그릇을 닦았지만 누구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비록 흙수저이고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나 머슴은 존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져도 표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상 있죠. 430년간 동안
노예로 산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네. 미국 노예도 200년이 예, 역사입니다. 430년 가장 긴 노예 생활을 한 가장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왕이 높을까요? 제사장이 높을까요? 제사장이 높습니다. 위대한 황제나 왕만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또 지금 현재 가장 밑바닥 참담한 실패를 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첫째, 두 번째,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존귀한 제사장의 위치까지 올려주십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확신이 서질 않아 그 확신이 서야만 하나님을 하겠다,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을 받아보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목사는 특별히 응답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이 퍼뜨린 얄팍하고도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좋고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행복한 사람들, 여기에다가 사리사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목회자가 될 자질이 있는 분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비단 목회일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도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저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나는 닮아가겠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각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생, 게다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인도의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하트마가 되셔야 합니다. 네. 간디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고도 심약한 사람, 특별히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의 대가 원래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당시 대영제국을 물리친 무저항 비폭력 방법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가 늘 들고 다녔던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성경책 한 권이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그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처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시원찮고 못나고 지금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신부야. 예, 비록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이제는 나는 리더가 되리라는 자각.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그런 자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네. 저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서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진짜 회개할 때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축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네. 우리 스스로 잘못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보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보나 안 보나 여일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떠보거나 넘겨짚지 아니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을 조종하거나 자기를 조작하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높은 사람을 조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부입니다. 상대방이나 상사를 떠보고 상황을 조작하고 남을 조종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심기에 따라서 내가 달리 대처하겠다는 얄팍하고 나쁜 생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람에게 하듯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의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죽게 하듯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 네. 물질적인 보상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윗사람이 명령하는데 아랫사람이 그것을 거역하면은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부활을 시킴으로써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보혜사 성령.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한 행동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엄청 막강 파워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막강 하나님의 파워에 우리는 저절로 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왜 우리를 하셨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비록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쥐새끼하고 코끼리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육중한 다리가 막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흔들어서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막강하다. 네.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일에 가장 손쉽게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편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17의 나이에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기레성 같은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천박한 일을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소년 노예에게 맡긴 일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제일 귀찮고 하찮은 일. 그걸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행한 일을 샤레트라고 합니다. 이 샤레트, 히브리어 샤레트는 뭐냐 그러면 성직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일이나 목사 일이 성직이라고요? 땡!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대통령 일이나 이발사 일이나 그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귀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지위나 중요성이 아니라 그 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샤레트, 성직, 죽게 하듯 행하자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듭니다. 여러분 퇴계 이황 있죠? 맞나요? 네. 그 양반 집에 농노, 노예가 종들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최대 강대국 이집트의 경호실장 그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수천 명 가운데 요셉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보디발의 청지기가 됩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청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과 권한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그렇게 청직으로 살아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지만 그곳에서도 맡은 일도 죽게 하듯 하여서 간수장의 눈에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랐어도 그의 태도는 여전합니다. 겸손히 상정과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주력합니다. 절대로
힘자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 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시간을 정해서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고 먹고 마시는 일에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왕의 눈에 들어서 관직도 얻습니다. 그의 성실과 정직은 그를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흠을 잡으려고 은밀하게 내사하였지만 털면 털수록 다니엘의 성실과 정직의 이미지만 부각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종교적인 술책을 씁니다.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령을 제정하고 다니엘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상황이 어찌 되었건 간에 언제나 매사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외면하면 하나님 손해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호하셨고 그 음모자들만 사자들의 냠냠짭짭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미타니 야스토시는 가네보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 보통 예, 셀러리맨. 일본에서는 그러나 보기 드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그는 인사부장으로 승진했는데 그의 업무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기에 결국 그는 인사부장 사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직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는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미타니 야스토시는 가네보에서 45년간 재직하는 동안 세 번의 좌천과 전출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최우선 신앙으로 견뎌냈습니다. 예, 좌천당에서도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게 하도 다였습니다. 상황이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는 일개 평사원에서 가네보의 회장 자리에 오릅니다. 최고 CEO. 그가 가네보의 CEO가 된 후 회사는 일취월장을 합니다. 그가 택한 가네보의 기업 정신은 섬김의 정신, 즉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경영 마인드와 전략과 리더십의 원천은 바로 성경과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영감을 구했습니다. 우리들도 회사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의 경영 마인드와 전략과 리더십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신앙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가장 확실한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자 자연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막강 파워 안에 편입됩니다. 그는 가네보를 초인류 기업으로 키운 후 최고의 전성기에 깨끗하게 물러납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최고의 전성기를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현재 부인과 함께 가정교회를 꾸리고 일본 열도를 전국 순회하면서 열심히 설교와 강연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은 최고의 리더십의 본질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군의 남자들과 함께 각 분야의 엘리트들과 함께 깨달음을 찾아서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일행 중에는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종, 노예.
그는 식사 준비나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짐이나 들어주고 뭐 그렇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예, 잠자리 정리해주고. 몇 해에 걸친 여행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이후 이 최고 엘리트들의 순례단은 큰 혼란에 빠지고 계속 죽을 뻔하는 위기를 닥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노예 레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걔 때문이구나. 네. 주인공은 그 레오를 찾아서 몇 년을 헤맨 끝에 레오를 만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짐꾼이자 노예로 알고 있던 레오가 사실은 지도예요. 더 가이딩 스피릿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위대하고 고귀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네. 중학교밖에 안 나온 그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잣집에 그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 부자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부자 할머니는 보통 짠순이가 아니고 막 하여간 엉망진창인데 그 자녀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이 집사님만큼은 기도를 해주고 그 할머니가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헤세 동방순례에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쓰는데 제목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으로서의 리더, 종으로서의 리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경건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카도시. 예. 밝게 하다, 따뜻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든지 밝고 따뜻해지고 새롭게 되느냐를 물으셔야 됩니다. 네. 회사에서 절대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역 예배 가야 할까요? 회식 가야 할까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낮더라도 그 만나는 그 사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새롭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땡 틀렸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리더 될 사람 따로 만든 건 절대로 불공평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 그 생명을 내 안에 담고 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들은 각각 따로따로 떨어진 연약한 모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내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저기 뭐 고베에서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어도 우리 아들이 사고 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죠? 아니구나.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의미가 없고 빚도 없는 존재지만 우리 자녀가 변화된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시한 존재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그러므로 내가 변화하는 것, 내가 리더가 된다. 알아주지 않건 말건 간에 내가 리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결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예요? 모든 천군 천사를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시시한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시시하게 대한 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그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각각 흩어진 모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시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저. 예. 저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처럼 행하야만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그 엄청난 파워 안에 저절로 들어간다는 얘기, 개입한다. 예.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메시아다 어쩐다 정말 이단에 놀아나는 그 사람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짝이. 그러므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생명과 능력과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돕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 복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사를 죽게 하듯 하는 사람, 그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 가족, 종, 상전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가족들 역시 죽게 하듯 하셔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감동을 안 하시네. 요즘처럼 그 저기 진인사 대처명 시대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겠어요. 이 복종한다는 뜻은 원어로는 존경하다입니다. Respect. Respect은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과 결혼하게 했나,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했는가를 다시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애들 같아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대상에게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때 남편은 지가 잘난 줄 알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는 아무리 돈을 쳐드리고 공부를 시켜도 나의 수치가 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내가 자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 승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고 훈계해야 될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네. 아무리 타당한 논리가 있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내용이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기쁜 일은 자녀가 주 안에서 거듭나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그래도 수치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사를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반면에 믿었던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만 봐도 믿었기에 억장이 무너져버립니다. 네. 간단한 거. 매사 아무리 하찮은 일을 맡겨도 죽게 하듯 하여서 하나님의 큰 보상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 생명, 기쁨이 샘솟는 에덴 농산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지혜에 편입하는 귀한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찮은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맡겨진 그 일, 매사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들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살만 나는 곳 칭찬받는 봉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릎 꿇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